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오늘 4월 28일 오전 9시 4분경에 1.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4월 24일 대 1차 지진이 발생했고 이번에 2차 지진입니다. 대만의 이란 파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4월 7일 날 출발했죠. 출발해가지고 이제 구마모토로 도착한 게 4월 24일입니다. 그동안에 나제, 이모기, 이토만, 그 다음에 뉴쿠아일랜드, 도카라 계속 이렇게 지나치면서 4월 24일날 구마모토 도착을 했습니다. 과거의 구마모토 지진을 보면은 2016년 1월 30일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여기입니다. 캄차카반도에서 이제 캄차카반도 페트로파블스크 캄차스키에서 7.0, 그 다음에 4월 14일날 구마모토 16이라고 이틀 동안 났고요. 그 다음에 에콰도르 16일날 7.8 났습니다. 지금 지진 대비해서 생수하고 통조림국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가족이 같이 모여 사십시오. 가능하면은 지금 지진 발생되면은 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생수하고 통조림 준비한다 하더라도 막상 지진 나면 사실 통조림하고 막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어떠한 생활용품 뭐 먹는 거에 대해서 물부터 시작해서 다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혼자서 물 부족할 경우에는 또줄 서가지고 또물 타서 배급 받아야 되고. 다음에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녁에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혼자서 새벽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성분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게 피난 생활이 한달 될지 지금 동일본 대지진이 10년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피난민이 4월 28일입니다. 아직도 피난민이 4만 명이에요. 10년이 지났는데요. 그 다음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2,525명, 아직도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혼자 살고 계시다가 지진 났을 때그 대피소로, 피난처로 가시겠죠. 피난하시는데 그 생활이 얼마나 오래될지, 그 다음에 고립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처럼 고립이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이제 혼자서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옷도 뭐 챙겨서 도망, 어기 저기 그 피난처로 가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또 외롭고 두렵고 할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분이랑,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남성분과 여성분들은 가능하다면은 당분간은 좀 가족하고 같이 좀 계시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직장이 있으시고 하시면 어려운 부분인 건 알아야 아는데 이런 진짜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혼자서 대지진이 났는데 그걸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대지진 나면은 정말 다 건물 무너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글쎄요. 지금 막 혼란스럽고 옛날에 지진 보면은 일본도 역시 막그 사람들이 막 패닉이 돼가지고 그 깔끔하고 진짜 도덕 뭐 이거 윤리의식이 있던 일본 분들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막 길거리에 담배 쪽에서 놀려있고 막 그냥 하여튼 패닉이었어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좀 봐요. 2021년도. 그래서 만약에 여성분이라면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완전히 생각해보세요. 다 그냥 건물 무너져 있고 막 여기저기 막 진짜 막 아수라장인 거 아니니까 사람들 아프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 대지진 상황에서는 뭐 진짜 차마 눈 뜨고 못볼 만한 그러한 어떠한 아니 사람들이 다칠 거 아니에요. 지진이 나면은.
그럼 그 다친 사람들이 주변에 막 있고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막 비명 지르고 아프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정말 치명적으로 다친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혼자서 보면서 견뎌내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진짜 그러한 고통 속에서 피난처로 가서 혼자서 그걸 또 이겨내지. 몇달 될지, 1년이 될지. 지금 10년 됐는데 아직도 피난민들 4만여 명이 아직도 피난을 가 계시대요. 그 동일본 대지진. 못 따라가지고 가고 계십니다, 지금. 물론 지금 10년 뒤에 이분들은 이제 그 원전 문제 때문에, 방사능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만, 어쨌든 간에 대지진이 나게 되면은 당장 한달 내로 가긴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볼 거예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일반 그냥 수재민들도 뭐 그게 오래 걸립니다. 수재민들도 한번 수재해 나가지고 이렇게 이재민 생기면 그렇게 쉽게 바로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하여튼, 그런 모든 걸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구마모토 대지진에 있어서, 옆에 그 오이타현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이타현에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시면은, 지금, 이게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진이 난 구마모토입니다. 구마모토 현이요. 근데 여기 오이타 현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오이타 현으로 북동진하게 될 경우에, 그쵸? 북동진을 하게 되면 오이타현으로 지진이 이렇게 되면 이 오이타는 시코쿠와 가깝죠. 시코쿠 여기 시코쿠입니다. 이 시코쿠 섬인데 이 시코쿠 섬은 난카이 트러프입니다. 바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바로 이 시코쿠에 뭐가 있냐면 이카타 원전이 있습니다. 이 시코쿠 이겁니다. 시코쿠. 이 시코쿠의 이카타 원전이 폭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구마모토에 뭐가 있냐면은 이 구마모토에는 히나구 단층과 후타가와 단층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진이 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대폭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구멍 하여튼 지금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최대 위기 상황.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오이타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이게 그 시코쿠 같은 경우는 시코쿠의 활단층에 만약에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은 이 오이타의 지진이 옆에 시코쿠의 이 활단층에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은 이 정말 말하기도 제가 좀 그렇지만 이 난카이 트러프가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 그 피해는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게 큐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도 한반도에도 피해가 이 정도라면은 만약에 진짜 시코쿠를 건들게 되면은 시코쿠의 활단층에 방아쇠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진짜 이카타 원전까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는 감사드립니다.